오늘의 맛집 분당 그릴에 왔습니다. 웨이팅 있어. 그래요? 웨이팅 있다고. 진짜? 야, 너 지금 웨이팅 있어가지고요. 최소 30분 이상 걸리시거든요. 괜찮으시면 여기. 웨이팅 맛집이라고 하네요. 분당 그릴 웨이팅 때문에 옆에 카페 왔습니다. 그녀는 절마에 빠진 상태. 아, 배고픈데. 심지어 칸으로 들고 카페로 온 그 당당한 게. 식후 디저트가 아닌 식전 애피타이저로서 블루베리 케이크 앤 아메리카노를 파블로그의 삶이라는 것처럼 찍고 있습니다. 드디어 웨이팅이 끝나고 저희의 입장 시간입니다. 메뉴판이네요. 마늘, 배추김치. 메뉴 소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늘이 있고요. 또 뭐죠? 오빠가 봐야 되냐? 소개해주세요, 민플리님. 마늘, 배추김치, 파김치, 명이 나물, 멸전, 매실장아찌, 무채, 무쌈, 무순, 쌈장, 소금, 와사비, 된장, 고추냉이 무침. 여기까지였습니다. 기본 반찬 소개 끝! 맞죠? 저도 네. 느꼈어요. 고추 막 들기름 있어요. 참기름이 아니라. 맞아 맞아. 너무 맛있는데 이게 고추가 원픽이에요. 쑥빅은 바로 파채. 파김치. 아, 파김치. 선물에 다 나갔으니까. 아 이게 목살 2인이죠? 네 맞아요. 와. 다 구워주시는데 뒤집고 있어요. 여기 판이 아주 기름이 쪽쪽. 지금 목살을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요. 총평 정도 있나요? 여기는 네. 다른 데서 먹어볼 수 있는 등급인데 이 밑반찬 클라스가 일단은 최고예요. 아, 은준이의 허기국이 그가 고기를 참 잘 굽네요. 노린 노린. 완전 맛있겠다. 와, 그의 손길에서 하나하나 익어갑니다. 유후. 그의 피, 땀, 눈물. 오, 계란말. 버섯. 이곳의 이름 버섯이에요. 우와 버섯. 5만에 3분이 산다. 소금에 산다. 산다. 어때요? 안 돼요. 뭐라고? 안 되겠다고. 이것은 고기인가 버섯인가? 고겹살.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 한번 드셔보시죠 고겹살. 맛있어요? 어때요? 말 필요 없다.
아, 긴 말이 필요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순당 쌀 가방 봐봐. 가방 봐봐. 전쟁 같았던 우리의 식사. 뭘? 분당에 혹시 오실 일이 있다면 여기 분당 그릴, 미금역 분당 그릴을 추천합니다. 상추 재밌게 보셨다면 또 좋아요. 잘 안 맞아요. 안녕. 그의 무거운 발걸음. 계란찜도 하나 드셔도 맛있죠? 네. 와. 일시불인가요? 네? 일시불? 여기는 할부 안 돼요. 아니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지금도 웨이팅이 정말 많아요. 네? 지금도 웨이팅 많아요. 그죠?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완전히. 감사합니다. 누가 소개해줬어요? 민정씨요. 어? 눈이 와요? 안 오는데? 눈 오는데? 와, 눈 안 보여? 카메라에 안 보여요. 아, 눈 오잖아. 어쨌든 민정이의 소개비. 앞으로도 맛집 많이 소개해 줄게요. 제가 소개할게요 앞으로. 민정 씨가 사세요. 여기 눈 보여. 여기 눈 보이시죠? 눈이 왔어요 여러분. 밥을 먹고 나왔는데 눈은 여기 있는디. 물을 꺼내 볼까요? 우리의 보물창고. 놔주세요. 분당그릴 먹고 필스코스 ASMR. 자. 감사합니다.